유철환 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헬기 전원 문제에 대해서 불법 특혜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면 조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은 있지만, 네, 조사는 할수 있죠. 소추는 불가능하지만 조사는 할수 있죠. 법률가이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헌법에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럼요. 예. 근데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그래서 조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사례도 있습니다. 뭐 기억하세요? 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 아니, 이 없어서. 케이스를 말고 원론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원론적으로 대통령이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 조사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권익위에서. 만약 법을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법을 가지고. 아니, 그 점은 제가 다음에 검토해서 말씀을 아니, 드릴게요. 위원장님, 검토가 이거는 아니죠. 권익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법률가로서 법률가로서도 왜 어떻게 말씀 생각해 못 하세요? 물어보니까 아니, 대답을 명백한 사람 하셔요. 왜 말씀 못 예, 이거는 하세요? 뭐 대답을 사례도 못 하실 있잖아요. 사안이 박근혜 아니고 대통령 사례도. 예. 그걸 왜 말씀 못 하십니까? 법률가가 그 정도 판단을 못 하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 케이스는 판단해보겠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은 보장되지만 조사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아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한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법원에 오래 계시고 법률가로서 신망이 높으신 분이 이에 대해서 법률적 소견을 말씀하시라는데 이렇게 말씀 못 하신다는 건 국민들 앞에서 이 정도 말씀 못 하신다면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들 어떻게 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검토한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 배우자가 수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이건 아세요? 예, 그건 이제. 김건희 여사가 크리스찬 디올백을 받았다. 남편인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신고할 의무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뭐가 신고를 됐다는 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권익위에. 신고 들어온 게 있어요? 없어요?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럼 명백한 청탁금지 의무 아닙니까? 그러면? 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왜 조사 안 합니까 그럼? 왜안 하세요? 지금 그거는 이재명 대표는 뭐 헬기 전원이 특혜다 하면서 바로 조사한다고 발표하고 이거 거기까지는 저희가 왜왜 조사 안 하세요? 아니 거기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 그 성역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아니 성역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뭘 말씀 못 예. 드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조사 중인 사건은 비밀누설 금지 그 조항이기 아까 때문에 그러니까 예, 조사가 조사가 돼서 예, 조사가 지금 배우자가 신고 안한 착수했습니다. 사실이 확인이 되면 조사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사 중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릴 것 아니 같습니다.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대통령은 불소추 대상은 되지만 그러나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비춰볼 때 국민권익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명확하게 법률가답게 법률적으로 판단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신을 밝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테러 센터 김혁수 센터장님. 대테러 센터가 결국 그 경찰청에서 상황을 공유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파를 했다. 외부에 전파한 데는 없어요? 외부. 앞서 말씀드린 대테러 관계 기관인데 두 군데에서 요청이 와서 국정원 테러 정보 통합센터하고 네. 방첩사 테러 위협 대응과에 전파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원래 안 합니까? 예, 원래 아, 그 대테러 센터에서 테러 징후 사건이 있는데 안 해요? 아니 자동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요청이 있으면은 관계 기관 관련 기관에 아니, 자동으로 이렇게 대테러 징후 사건인데, 아,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 누가 예. 판단합니까? 전파처를. 거기는 저희 전파처는 제가 우리 센터 내부 자체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국가안보실은 전파 잔장한 건 대테러 센터 기관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 대테러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네. 공유를 했어요. 네네. 공유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이게 뭐 테러 사건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결론 못 내리고 조사 중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오래 걸릴 복잡한 사건입니까? 그리고 그럼 지금 그 상황 현재 일위까지 현재 상황 일위까지 대테러 센터가 한 일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관련해서 경찰에 지시 통보 뭐 연락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 요청하고 부산지검찰청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연락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상황을 전부 공유만 받은 거예요? 네 공유하고 대테러 관계기관에 요청에 있어서 두 군데 전파 요게 전부 답니다. 경찰청에 다 확인해 볼 겁니다. 네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